안녕하세요. 옥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.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옥스윙은 공을 오른발 안쪽에 둔다. 그래서 옥셋업이라고 하잖아요. 이 옥셋업은 사실은 옥스윙의 가장 아이덴티티입니다.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오른손으로 친다. 뭐 제가 그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. 옥스윙은 오른손으로만 치는 스윙인가요?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제 옥스윙 서바이벌 프로젝트 멤버십 프로그램을 보시면 스테이지 6, 그러니까 6단계에 보면 거기에서 컨트롤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. 거기에서는 이 왼손을 사용해서 비로소 내가 주도적으로 컨트롤하는 영역에 들어간다.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저는 여러분께 선수의 관점으로 골프 레슨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골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강조를 합니다.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던 이야기와 좀 다르다 보니까 야 저건 좀 아류인가? 뭔가 다른데?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오른발 안쪽에 두는 것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. 다른 선생님들은 공을 다 가운데 두래. 그럼 그럴듯하잖아요. 이게 다 가운데서 준비하는 게 양팔의 가운데 같아. 근데 저는 오른발에 두라고 그래요. 왜? 이 준비할 때 어드레스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. 여러분들이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이 공을 칠 때는 이 공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쭉 공을 치러 가기 위해서 또는 선수들 스윙을 보면 하체를 쫙 이동을 시키면서 가죠. 뭐 회전을 하든 이동을 시키든 가요. 그리고 끌고 내려온다고 하죠. 공까지. 왜? 공이 바로 앞에 있지 않거든. 여러분이 백스윙을 하면 그쪽까지 가야 공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서 타격을 할 수 있다. 그래서 체중 이동 그리고 뭐 트랜지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. 근데 옥 선생은 이제 현장에서 레슨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골퍼분들에게 딱 백스윙을 들었어요. 들었는데 치세요 하니까 가운데 갔을 때 전부 뒷땅을 치는 거예요. 한 이만큼씩 뒷땅을 치는 거예요. 야 이걸 왜 그렇게 뒷땅들을 치지?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결국엔 먼 겁니다. 공이 멀어요. 그러니까 오른발 안쪽에다 둔 이유는 가운데 있는 공이 너무 먼 거예요. 어드레스 때 말고 어디서? 백스윙? 탑에서. 그래서 오른발 안쪽에다가 두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셋업을 시키고 들어서 쳐보세요 했더니 공을 딱딱 맞추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. 이야, 그래서 옥셋업이 탄생을 한 겁니다. 그러면 옥셋업이 탄생을 하는데 이 골프 스윙에 이제 그 맥으로 들어갔을 때는 왜 옥 선생은 우리 일반 골퍼들에게 그렇게 오른손으로 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? 왜냐? 오른쪽. 자, 제가 나눠 드릴게요. 사람의 몸을 쫙 반으로 나누면요. 이 오른손은 정말 어떠한 컨트롤 능력 없이 힘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가장 초보 골퍼 또는 그냥 주말 골퍼 나는 공만 제대로 맞추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골퍼는 이 오른손만 연마를 해도 충분히 잘 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른손은 위로 들어서 그냥 꽝 내리는 스윙만 제대로 해도 얼마든지 플레이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. 즉 오른손은 타격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엔진으로서 동력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오른손이에요. 그런데 왼쪽 딱 나눠서 왼쪽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컨트롤의 영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왼손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막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대로 막 날아가요. 제가 여기서 자 옥셋업은 그대로 갔고요. 왼엄지로 가서 우측으로 딱 뻗어주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싹 돌아 들어오는 엄지로 이렇게 막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겨요. 이게 제가 스테이지 6에서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요. 그렇다면 옥 선생이 여러분께 지향하는 그리고 진행하는 이 레슨 방식은 일단 아마추어 골퍼는 프로 골퍼의 흉내를 내지 말고 일단 가장 잘 쓰는 오른손으로 들어서 바로 내려치면 공을 칠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운 다음에 여기에서 왼손의 영역으로 넘겨주는 거예요. 그러면 왼손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제가 왼팔 펴, 뭐 오른팔 펴 그런 말도 있는데 왼엄지로 밀고 왼엄지로 당겨서 컨트롤 하게 되면 공도 예뻐지고 컨트롤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스윙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. 근데 선생님들의 대다수가 하고 있는 레슨이 바로 이 왼손 위주의 스윙 그리고 이 왼쪽 축 위주의 스윙의 레슨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그 스윙이 어렵냐면
기본적으로 오른손으로 만들어내는 이 동력원이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옥스윙은 오른손으로만 치는 걸 가르쳐드리지 않아요. 오른손으로 치는 능력이 진짜 좋아지면 심지어 뭐라고 해요? 오른손으로 치기 위해서 뭘 해요? 막 탁 손목 젖혀가지고 젖혀 들어 때려요. 좀 막 여기서 젖혀 들어 막 때려 해가지고 굉장히 막 공을 후려치는 그 연습을 시키잖아요. 그럼 굉장히 투박해.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타를 딱딱 때리기 시작하면 바로 왼쪽으로 옮겨갑니다. 그래서 우리 멤버분들도 제가 전부 오른손으로만 레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왼엄지 스윙을 하게 되면 피니시까지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스윙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가면 제가 스테이지 6, 7단계에서 뭘 하고 있어요? 섀도우 스윙이죠? 섀도우 스윙은 왼손 스윙도 아니고 오른손 스윙도 아니에요. 제가 뭘 어떤 거예요? 여기서 딱 해서 이런 모양만 만들면 난 이것만 할 거야. 이건 왼손과 오른손의 합작으로 이루어져야 돼요. 여기에서 가면서 난 이것만 할 거야. 그러면 그게 푸시 드로우를 치기 위한 하나의 디자인.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? 섀도우 스윙은 여러분들이 상상한 대로 공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막 나는 이렇게 치겠어. 그럼 말도 안 되는 자세잖아요. 근데 진짜 자세 이렇게 취하고 가서 이렇게 친다고 생각을 하면 페이드를 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럼 하이 페이드가 딱 나오잖아요. 그래서 양팔을 이용할 수 있는 단계는 오른손으로 동력을 만들고 왼손으로 선수를 흉내내는 그러한 컨트롤 단계에 이르면 나중에는 진짜 옥 선생의 가장 궁극의 기술 섀도우 스윙이라는 그 기술 탁 해서 막 멋있게 하고 싶어. 아니면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치고 싶은데요. 남들한테 다 속이고 싶어요. 그럼 방금 있던 그 자세로 쫙 가주는 거예요. 그럼 푸시 드로우가 쫙 나잖아요. 이게 다 여러분의 세계에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옥스윙은 뭐 스윙을 갖다 무조건 플랫하게 뒤로 뺀다 이게 아니라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슬라이스라는 좀 구질로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. 우리의 모두에게는 각각의 중립 스윙이 있다. 중립 스윙은 공을 똑바로 칠 수 있는 건데 그때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 페이스인데 그거보다 낮으면 공은 감기고 그것보다 높으면 공이 우측으로 밀린다. 그래서 그 스윙을 먼저 만들어내는 게 급선무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. 근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슬라이스. 그러니까 공이 계속 우측으로 밀리니까 스윙을 낮추는 그 훈련이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악성 후기 나는 분들은요. 스윙을 듭니다. 단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공은 아마추어 골퍼들은 절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드리지 않아요. 왜? 그때부터는 체중 이동이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는 오차 범위가 너무 많아진다는 겁니다. 아셨죠? 제가 골프에 대한 그림 그리고 옥스윙은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질문이 있길래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 스테이지별로 차근차근 밟아서 올라가시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스테이지 5 이후가 이제 그 왼손 스윙인데 거기에서 멈추지 마세요. 계속 가세요. 스테이지 7에 섀도우 스윙 있잖아요. 섀도우 스윙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딱 이것만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에서 아 이걸 어떻게 치지가 아니에요. 양팔을 활용을 해서 바로 피니쉬 형태로 딱 가주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샷을 만들어낼 수 있다. 그리고 섀도우 스윙은 꼭 여기서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. 옥 선생이 백스윙을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. 근데 제가 딱 어느 날 갑자기 아 나는 백스윙을 좀 많이 해야 되겠어. 그러면 섀도우는 하나의 포인트만 잡으면 되거든요. 그러면 딱 이 포인트를 하고 그냥 스윙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럼 방금 제가 평소에 하는 것보다 많은 백스윙이에요. 그럼 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백스윙을 길러서 이쪽에 대한 느낌을 기를 수 있는 것도 섀도우 스윙이 될 수 있다. 섀도우는요 정말 이 우주에서 여러분들이 찍어낼 수 있는 점이 섀도우가 될 수 있어요. 그 모양만 따라하면 구질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. 지금 보시는 것처럼. 아셨죠? 아, 옥 선생의 골프 세계는 진짜 무궁무진합니다. 하지만 저는 눈높이에 맞춰서 레슨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 꼭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었습니다. 지금까지 세곡동에 위치한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텀!